한 치킨집 직원이 1년여간 1,500만 원어치의 주문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 A씨가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앱을 확인해보니 매일 두세 건 주문을 거절했더라라며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만 1,5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CCTV를 확인한 A씨는 직원 B씨가 게임하느라 주문을 거절한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그러나 B씨에게 주문 거절에 대해 묻자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배달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등 변명을 드러놓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려던 A씨는 하루에만 주문 139만 원어치를 거절한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이에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 보상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1월부터 이날까지 A씨 가게의 배달의 민족 주문 거절 건수는 총 957건이었는데요. 취소 금액은 무려 2,7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